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2022년에 저희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신작을 그래도 간간히 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제품은 젠페달스에서 제작이 되는 딜레이라마 마크 3. 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딜레이라마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제 디럭스 사셨어요. 예, 제일 큰 거 디럭스.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라마는 왜 이게 안 나올까? 이 작은 버전. 그게 막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어저께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어? 나왔네? 했는데 오늘 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 해외 그 이제 리뷰 영상을 봤는데 네. 제가 젠페달스 페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페달 아닌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뭐 이 세상 모든 이펙터를 쳐본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한국 리뷰어 이펙터 리뷰어 중에서 이제 다 들어본 느낌 안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젠페달스의 라마 이 아날로그 딜레이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 작은 버전으로 나오니까 또 너무 반갑고 이게 디럭스가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좀 약간 약간 고민이 또 되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딜레이 라마 특유의 이 캐릭터죠. 라마가 그려져 있는 이 빨간 케이스로 해서 작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마크3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딜레이 라마는 BVD 칩과 파나소닉 MN3205를 충실하게 재현하여 유기적인 반복을 연주에 매끄럽게 더해 연주자의 사운드에 따뜻함과 깊이를 더해줍니다. 간편하면서 직설적인 레이아웃은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애써서 완성한 음색을 우아하게 향상시키고 싶어하는 딜레이 유저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한다. 라고 합니다. 마크 3 버전은 서브 디비전 기능과 홀드 기능을 갖춘 탭 템포를 도입하여 폼팩터와 사용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모던 클래식 페달로서의 가치를 확장하였습니다. 바이패스 모드를 트레일 또는 트루 바이패스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딜레이 라마 마크 3의 최대 딜레이 타임을 600ms로 베이스 기타에도 사용이 또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 딜레이 레벨을 조절합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설정합니다. 리핏, 딜레이 반복 횟수를 설정합니다. 3-way 토글 스위치, 서브 디비전을 설정합니다. 레프트, 이펙터를 켜거나 끄고요. 탭, 최소 2회 연속 스위치를 눌러 탭 템포를 활성화하거나 홀드 기능을 지원한다. 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외관. 역시나 라마 목에 지금 LED가 깜빡깜빡. 아, 그렇죠. 이제 탭 템포 생겼어. 눈에다 박지 그랬나? 아니, 그건 너무 1차원적이고.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냥 자유롭게 그렇죠. 이게 어지간하다. 이게 캉 깡 꽁꽁꽁꽁꽁꽁꽁 또 이제 아날로그 딜레이 여러분 특징이죠. 그 뒤로 가면서 이제 소리가 저희가 이제 말린다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필터가 그렇죠. 이제 들어가면서 이 말린 느낌. 이게 이제 그 리버브랑 같이 물렸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저희가 지금 쓰는 팬더 트윈 리버브에 앰프 리버브를 좀 올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지금 현재 상태는 트윈 리버브의 리버브가 네. 올라간 상황이고요. 네. 리버브는 5까지 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린을 살짝 부스팅 시켜가지고 프리브에 좀 힘을 좀 줬습니다. 여기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막 돌아서 힘을 합쳐서 나가는 그렇죠, 거. 이제 이게 앰프 리버브랑 같이 섞이면서 막 부딪히다가 이제 리버브 효과가 또 좀 사라졌을 때 딜레이가 사라져 있지. 피드백을 좀 더 올려볼까요? 네. 매력 때문에 네. 정말 난리가 났죠. 멋지고 정확한 칼 같은 디지털 딜레이를 가지고 있어도 이런 걸 보면은 탭만 이렇게 달려 있으면 아날로그 딜레이를 하나를 꼭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제 각 브랜드마다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펙터들이 꼭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젠페달스 같은 경우는 뭐 위상기도 굉장히 잘 만들지만 딜레이 라마가 제일 효자 상품이 아닐까. 정말 정말 죽여주는 페달인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연주자들이 이 라마 때문에 이 아날로그 딜레이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굉장히 이번에도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굉장히 편의성도 갖추고 다양한 기능을 갖추면서 라마 본연의 네. 사운드를 또 보여주는 멋진 제품으로 돌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레벨을 좀 올리고 점파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드라이브는 일부러 좀 많이 줬습니다. 네. 와 맞아요. 하모닉스까지 일어나면서 네, 와 골드 기능을 써가지고 네. 마지막에 이 엔딩을 쳤는데 멋있네요. 진짜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딜레이 라마 이 이름도 굉장히 잘 졌고 이 정말로 역작이에요. 잘 만든 페달이고 젠 페달스를 먹여 살리고 있는 최대 상품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은청 씨 먼저 이 젠 페달스의 딜레이 라마 마크 3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날로그 딜레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역시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디럭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약간 부담스럽죠. 왜냐하면은 내가 아날로그 페달이 주력 페달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그래도 나는 뭐 디지털 딜레이 많이 쓰고 있고 뭐 그런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아날로그 딜레이를 그렇게까지 큰 모델을 태비된다는 이유로 올려가면서 쓰기는 좀 나는 좀 그렇다 하는데, 옆에 이렇게 컴팩트한 페달로 이렇게 양질의 사운드가 나오는 아날로그 페달이 하나쯤 있다면,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렇지, 요 자리 하나 내가 내어줄 수 있지, 나의 사운드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저희가 뭐 제대로 잡은 건 아니지만, 나중에 한번 그 저희가 요 아날로그 딜레이로 좀더 훨씬 더막그 몽환적이고 이런 사운드를 한번 잡는 거를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그 디지털 딜레이와 그 이런 쪽 류들이 되게 막 우주 같고 막 이렇게 막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아날로그 딜레이 같은 경우는 뭔가 꿈을 꾸는 듯한, 내가 꿈속에서 이렇게 뭐 판타지 세계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를 섞어서 쓸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뭐 교차로 믹스를 해서 쓴다거나,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지금은 저희가 지금 뭐 오버드라이브에만 물렸지만 퍼즈류라든가 맞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하나 더해져서 바이브까지 만약에 같이 올라간다 뭐 이러면은 뭐 거의 이제 뭐 합법적인 마약이죠. 네 그러면 이제 꿈이 더 이상 꿈이 아니고 더 이상 꿈이 아니고 약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요런 사운드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 페달은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크기도 좋고 해서, 진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아날로그 페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교정한 딜레이라마? 원래 잘생겼어요. 예뻐요. 근데 이 치아를 교정을 하고 왔는데 완벽해진 거예요. 이 수술을 하거나 어디 손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약간의 변화만 준 거죠. 사이즈를 좀 줄이고 이 테튼폴을 달고 다양한 기능들을 넣었는데 그 사운드 자체는 본연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항상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이펙터 같은 경우 나중에 사야 되나 항상 그런 걸 많이 맞습니다. 느끼는데 맞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마크 3로 돌아온 딜레이 라마는 강력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10점 은총 씨 10점 네 높은 네. 점수 받아갑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은총 씨가 10점 준 거를 네. 워낙 또 라마를 사랑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날로그 딜레이는 뭐제 마음속에는 라마다. 그냥 라마로 끝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디지털 딜레이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든지 아니면 나는 아날로그 딜레이 관심이 생겼어라는 분들은 이 딜레이 라마 정도는 꼭 경험을 해보셔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트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